자, 우리 주주님들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좋은 소식 진짜로 많이 가져왔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 방법 제가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저 차석필 위에서 화이팅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대응 제대로 잘 하셨나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절대 하한가가 처음 풀린 날에 매수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다시 하한가 갈 거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욕심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한다. 여러분들 무조건 리보세라닐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 만들어 갈 테니까 그때 매수하시고 절대로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직접 HLB 매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한 거 잠깐만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오늘도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지금 시간 7시 51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오늘 아침부터 좀 켰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영상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따로 올려드리고 7시 오전에 긴급상황 발생했다. 대응 진짜 잘해주셔야 한다고 여러 영상들 좀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아침에 올린 이유 자체가 오늘 일단 하한가가 좀 풀릴 거라는... 자, 제가 하한가 풀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매매 진행하면서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하한가가 풀리는 날은 맞는데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다시 하한가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도 하시면 안 되고 좋은 타이밍에 물 타서 한 방에 탈출해야 한다. 오늘 타이밍 절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조금만 더 보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들 계속 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하한가가 풀린 당일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절대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결국 하한가 다시 갈 겁니다. 매수 물량 너무 없고 교보증권에서 계속해서 장난질을 하면서 물량 꾸준히 나와주고 있어요. 절대로 오늘 매수하시면 안 되고 더욱더 기다리시고 절대로 오늘 매수 그리고 매도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분명 드렸죠. 리보세라닐 관련 재료로 상승을 할 때 그때 그 상승 추세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잠깐 하한가가 풀렸다고 매도하시고 매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교보증권 수급 장난 아니게 말도 안 되게 장난질하고 있어요. 무조건 기다리시고 좀 더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욕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리뷰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자, 제가 절대로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다시 하한가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 오늘 잘 해주셨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HLB 무조건 다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많은 재료 들과 근거들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 이번 FDA 관련해서도 희소식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재임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하나 진양곤 회장의 유튜브 방송 해석도 좀 해드렸고 그리고 CRL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논문까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 관련해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다른 세력들도 현재 하한가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HLB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19년도 HLB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도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임상 실패하고 하한가 두 번 맞고 다시 똑같은 변명하면서 기대감으로 추후에 엄청난 상승 보여줬다고요. 그때도 기관과 세력들 다 물려 있었고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았다고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지금 좌절하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아직 우리들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한가에 탈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은 절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수익으로 제가 충분히 전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응 전략 전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한가 풀린 날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다음 리보세라닐 관련 재료 나오면서 상승 추세 형성할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으로 한 번에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도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될지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전처럼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찌라시 내용도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16일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FDA 임상 통과 못할 거라는 찌라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도 오픈을 해뒀으니까 수익으로 진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로 간절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이 찌라시 내용들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번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 이번에는 대응 정말로 잘해주셔야 하고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저 따로 개인적인 거래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랑 올해 매매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는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5월달도 아직은 제가 1%는 아니지만 2%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랑 같이 꾸준히 좋은 매매 이어가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매수 그리고 매도 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큰 상승 나올 거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11월부터 매수 타점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마침내 5월 16일에 제가 분명 매도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욕심만 조금 버려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탈출할 수 있게 분명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응 전략 올려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게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도와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수익 전환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수익 전환 하시길 바라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던 거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말한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어제 말씀을 드렸죠. 17일 전에 FDA 결과가 나오는 이 17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오늘 대응하시고 내일부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다시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얼른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내일부터 HLB 자 제가 16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실시간 매매 방송도 보여드렸죠. 오전에 매수하시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실시간 매매하는 영상도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어디서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들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탈출하시길 바라고 이거 말고도 제가 정말로 시그널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러한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7일 전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린 것만 3개인데 앞으로는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응 전략, 탈출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뭐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줘도 더 들어올 자금이 적어도 당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상승폭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난 큰 상승이 적어도 당일에는 나와줄 수 없습니다. 잘해도 당일에는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하지만 FDA 실패 소식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률보다는 하락률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굉장히 큰 손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올라봤자 10% 오를 것이다. 16일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정확히 12% 오르고 윗꼬리 달면서 엄청난 하락 보여줬죠. 자 제가 리스크가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무조건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10분이 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를 좀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매도하셔야 된다고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에 믿고 제대로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찌라시 내용도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띄워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수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탈출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응 전략 그리고 찌라시 내용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수 매도하시고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 대응 전략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하한가에서 언제 하한가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알아가서 수익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하한가 풀리는 날 거래량 진짜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일단 오늘 한번 풀렸을 때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앞으로도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더 터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런 리보세라는 관련 재료로 상승 추세를 무조건 보여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굉장히 짧을 겁니다. 조만간이 될 거예요. 제가 들은 소식들이 진짜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 어때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세력들이 9만원대 중반대까지 가격 올리기가 매우 수월하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다 물려있다고요. 무조건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 근거들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양곰 회장의 인터뷰 내용 정말로 많이 해석을 해드리면서 상승 재료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있던 차트 그림까지 가져오면서 우리 HLB가 지금까지 이러한 지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논문까지 CRL 관련해서 제가 논문까지 가져오면서 논문의 통계적인 수치도 나와 있거든요. CRL 제 임상을 다시 도전을 했을 때 통과될 확률은 대략 40%, 적었을 때 40%, 많은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임상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50-60% 된다는 거예요. 우리 리보세라님도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패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상승 동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기대감으로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무조건 좋은 상승 나오고 여러분들 그 상승 타이밍에 물타기 하셔서 분명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물타기를 안 하셔도 최소 본전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셔서 꼭 수익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책임감 갖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시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래요. 꾸준히 대응 전략과 그리고 찌라시 내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좋은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실망, 걱정,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나중에 웃는 모습으로 수익 보시고 탈출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영상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